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.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짱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. 네, 다음 소리 하실 분은 이분도 그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줄이면 이분이 고전을 좋아하시고 고전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일철장 하시는 분입니다. 배운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아주 초짜이신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가락, 우리 소리에 접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. 화요 낮반에 윤안수님 물레타령입니다. 물레야 물레야 윙윙윙 돌아라 거리릉 서리릉 잘도 온다. 맞고 갈고 실 뽑히는 삼만시대여 허리요 무명실로 Thank you.
부채 표기 그 신공을 부채 표기 신공이라고 그럽니다. 이 여기서 부채 펴는 게 보통 담대한 분이 아닌 거예요. 정말이에요. 근데 부채를 여러분이 지금 펴고 계시고 아주 또 같은 도반 현주님은 이때 돌리라고 훈수를 또 돌리라고 해주시고 그렇죠. 3개월 반, 4개월 깡 못 채우신 분이에요. 그런데 이 정도로 정말 일취월장 하신다는 건 앞으로 우리 윤한수님이 굉장히 앞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. 아주 참 잘 들었습니다.